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이르면 이달부터 미세먼지가 나쁜 날은 아토피나 호흡기 질환을 가진 학생들의 결석이 허용됩니다. 교육부가 어제 이런 내용의 정책을 발표했는데 대신 학기 초에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가 그친 오늘 공기질은 점점 더 나빠질 전망입니다. 4월 6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진입도로를 확보하지 못한 한 빌라 공사장에서 장비와 철근이 공중으로 옮겨지고 있어 보행자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 자원회수시설에 고장난 다이옥신 측정 장비가 1년 넘게 방치되고 있지만 서울시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제9대 마지막 서울시회가 개회했지만 선거에 출마하는 시의원들이 줄사퇴하면서 30%가량의 공석인 상황입니다. 송파구 석촌호수 벚꽃축제가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호수를 배경으로 하는 각종 문화 행사들도 개최됩니다. 사람이 지나는 길을 사이에 두고 보행자 머리 위로 중장비와 철근이 옮겨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성북구의 한 공사 현장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위험천만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빌라 공사 현장. 작업을 마친 포크레인 한 대가 크레인에 매달렸습니다. 고개를 하듯 공중으로 들어올려진 포크레인은 천천히 건너편 주택으로 옮겨집니다. 크레인에 매달린 포크레인 밑으론 자동차가 주차돼 있고 심지어 사람들도 지나다닙니다. 하지만 위험천만한 이곳에 별다른 안전장치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차량이라든가 네. 통행하는 사람이라든가 이제 그거를 조심스럽게 이제 통제를 좀 이제 감시를 하면서 이거 뭐 지나가면은 그때는 이제 이게 저 넘어가는 거를 이렇게 정지를 하고. 성북구청이 건축 허가 당시 공사장 인접 도로에 대한 도로 점용 허가를 내줬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해당 부지가 인근 아파트의 사유지로 알려지면서 점용 허가가 취소된 겁니다. 결국 사유지로 판정된 땅 위엔 펜스가 쳐졌고 공사장 출입로가 막히면서 위험천만한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더 이상 공사를 미룰 수 없다며 건축주가 공사장 맞은편 주택을 임차했고 그곳에 크레인을 설치한 뒤 중장비와 철근 등 자재를 공중으로 옮기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요거를 제거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린 들어가서 공사장 안에서 모든 공사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것도 못하게 하고 임대를 하게 된 거예요. 차선책으로. 아파트 주민들은 성북구청이 도로가 없는 맹지에 건축 허가를 내준 게 문제라는 것. 쉽게 말해 공사장 옆 부지는 지적도상 도로가 아닌 사유지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공사 현장은 맹지입니다. 맹지는 저 도로에 접하지 않는 땅을 맹지라고 합니다. 즉 우리 사유지이기 때문에 도로가 아니죠. 그렇다면 원래 건축 허가를 내줄 당시부터 우리의 허락을 받고 건축 허가를 내줬어야 합니다. 하지만 건축 허가를 내줬던 성북구청은 사유지가 그동안 도로 기능을 해왔다며 도로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 결국 해당 부지는 맹지가 아니란 겁니다. 도로냐 아니냐, 맹지냐 아니냐. 엇갈린 주장 속에 오늘도 별다른 안전대책 없이 위험한 공중비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빌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혜진입니다. 각종 생활 폐기물을 소각하는 곳이 자원회수시설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다이옥신 같은 유해물질은 각종 여과장치로 걸러져 배출되는데요. 그런데 이 다이옥신을 감시하고 측정하는 장비가 1년 넘게 고장났는데도 관할 감독기관인 서울시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강남구를 비롯한 8개 자치단체에 생활 폐기물을 소각하는 강남 자원회수 시설입니다. 3개의 소각로에서 하루 최대 900톤, 평균 7,800여 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대기나 수질 상태는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든 다이옥신의 시료를 채취해 분석할 수 있는 다이옥신 연속 시료 채취 장비가 고장난 것이 확인됐습니다. 1호기는 21개월 전부터 작동이 멈췄고 3호기도 지난해 2월 이후 측정 결과가 없습니다. 그 다이옥신 처리기가 현재 고장이 나 있어요. 지금 다시 하자고 하는데 그걸 좀 안 하고 있는 그 주민들이 지금 그거 알면 말려난다고. 서울시가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다이옥신의 상시 감시와 측정 조건의 공정성을 위해 도입한 측정 장비.
1년 넘게 고장나 있었지만 사실상 방치되고 있던 상황입니다. 외국에서 들여온 데다 국내 AS 업체가 고장 원인을 찾지 못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더욱이 법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의무시설도 아니라는 겁니다. 서울시는 현행 규정상 다이옥신 측정은 6개월마다 한 번 이상 하고 있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새롭게 출범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장비 교체를 요청하자 이제서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장비의 대당 가격은 3억 원입니다. 설치된 지 한 10년 정도 됐어요. 그걸 이제 AS를 맡겼는데 이제 그걸 아는 업체도 지정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새로 지정된 업체도 이제 처음 하는 거라서 장비 자체에 대해서 점검할지도 모르고 이제 그런 상황으로 이제 몇 달이 흘러가고 하려고 해도 진행을 약간 못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극소량만 들여 마셔도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는 다이옥신. 배출을 감시하는 측정 장비가 1년 넘게 고장난 채 방치되면서 서울시의 소각장 운영과 관리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지역부입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별 분위기와 판세를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서울에서 두 곳 치러지게 됩니다. 오늘은 그중에 한 곳인 노원구 병으로 가보겠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자, 먼저 이 노원구 병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 배경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 이곳은 안철수 전 의원의 지역구였죠. 네, 맞습니다. 노원구 병 선거구는 얼마 전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 영입위원장의 지역구였는데요. 예. 안철수 전 의원은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서 국회의원직도 내려놓았습니다. 예. 이후 1년 넘게 노원구병 선거구는 공석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이 안철수 전 의원의 대선 출마로 공석이 된 노원구병 선거구 주요 후보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먼저 더불어민주당 후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성환 전 노원구청장입니다. 예. 민선 5·6기 노원구청장을 지냈는데요. 지난 2월 중순 구청장 사퇴 후 일찌감치 선거 준비에 돌입했고 예. 현재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황창화 지역위원장과의 경선 다툼이 예상됐지만 예. 황 위원장의 2선 후퇴로 김성환 후보 공천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선 이준석 지역위원장이 후보군으로 꼽힙니다. 예. 이미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이준석 후보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노원구병 선거구에 출마한 경험이 있습니다. 예. 낙선의 쓴맛을 본 만큼 이번 보궐선거에선 서력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예. 이 자유한국당에서는 아직 뚜렷한 후보가 나오지 않았나 보네요. 지금 소개가 안 된 걸 보니까요. 네, 자유한국당 노원구병 당협위원장은 김정기 위원장입니다. 예. 그간 지역조직 관리를 맡아온 만큼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까 예상됐는데요. 네. 김 위원장은 노원구병 대신 현재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때문에 한때 이노근 전 의원의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게 됐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 전 의원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현재까지 선거 판세는 어떻게 예측되고 있습니까? 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예비 후보는 그간 지역 민심을 탄탄히 다져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민선 5·6기 노원구청장을 지낸 만큼 인지도 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건데요. 예. 하지만 바른미래당 이준석 예비 후보의 반격도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총선 패배를 타산지석 삼아 보궐선거 승리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예. 상계동 추진이라는 점, 그리고 지하철 7호선 급행열차 추진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유한국당은 현재까지 후보를 내고 있지는 않지만 조급해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아직 선거가 두 달 이상 남은 데다가 본격적인 선거운동 레이스가 시작되면 판세는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다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리를 하면은 아직까지 여권 후보가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야권 후보의 반격도 만만치 않을 거란 전망이군요. 박상하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제9대 서울시의회 마지막 임시회가 지난 4일 개회했습니다. 오늘 12일까지 조례안과 동의안 등 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인데 마지막이라는 의미보다는 의원들의 지방선거 출마로 인한 사퇴, 그로 인한 빈자리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엄정교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106명의 의원으로 시작한 제9대 서울시의회. 4년이 지난 마지막 임시회에는 의석이 30% 가까이 줄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퇴직 처리되었습니다. 현재 재적 의원 수는 77명입니다. 4월 4일 현재 사직 또는 사퇴한 의원은 30명입니다. 대부분 구청장 선거 출마를 위해 스스로 의원직을 내려놓은 것. 공직선거법상 광역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선 선거 전 30일인 5월 14일까지 사퇴하면 됩니다. 하지만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제한적 선거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원들은 사퇴를 택한 겁니다. 문제는 의정활동 공백에 대한 우려입니다.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 시민 여러분이 맡겨주신 책무를 다하며 서울시 의정활동 공백을 최소화하는 건 역시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편 현역 의원 중 구청장 출마를 고민하는 의원들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임시회 종료 후 의원들의 사퇴 행렬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엄종규입니다. 비는 그쳤지만 쌀쌀한 날씨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만개하고 있는 꽃들을 바라보면 이 계절의 변화를 알 수 있죠. 서울은 지금 곳곳에 벚꽃축제가 한창입니다. 지금 저희 기자가 석촌호수 벚꽃축제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태윤영 기자. 네, 저는 벚꽃축제가 한창인 석촌호수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이 서울에서 처음 열린 벚꽃축제라고요. 먼저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어제 오늘 내린 빗방울로 조금은 움츠리는 모습이지만 수변을 둘러싼 마녀그루의 벚꽃나무들은 하늘을 가린 채 그 긴 터널을 만들었습니다. 예. 곳곳에서는 햇빛도 좀 들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벚꽃비도 좀 내리고 있습니다. 아직 피지 않은 봉우리도 좀 있는 만큼 날이 좋아지면 다음 주 주중에는 보다 활짝 핀 벚꽃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이곳 분위기만큼이나 이른 시간부터 축제 현장을 찾은 시민들도 많은데요. 저마다 아름다운 벚꽃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분주한 모습입니다. 예, 그러게요. 이 날씨가 쌀쌀한 평일 오전인데도 불구하고 이 화면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찾아주셨네요. 아, 이 주말에도 꽃나들이 계획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번 축제 일정과 함께 즐길 거리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축제는 그의 봄, 호수, 그리고 벚꽃이라는 주제로 오는 13일까지 열립니다. 예. 이번 축제에서는 2.54km에 달하는 긴 벚꽃길을 구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같은 벚꽃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부대 행사도 진행되는데요. 우선 이번 주 일요일까지는 서울 수변 무대에서 콘서트와 가요제, 전통 예술 공연 등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동호 중앙 무대에서 매일 저녁 7시부터 심야 영화제가 열려 그 봄의 운치를 더할 예정인데요. 이 밖에도 축제 현장에 마련된 다양한 포토존도 이색적입니다. 바닥 조명이 인상적인 벚꽃 꿈길을 비롯해서 이미지 스크린과 그 조명을 활용한 벚꽃 그림자 등 이색적인 포토존을 찾는 것도 색다른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밖에도 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행사도 마련된다고 하던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 행사들도 많이 열리는데요. 먼저 축제 기간 내내 액세서리와 캔들 등 직접 주민들이 만든 아트, 그 공예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아트마켓이 열릴 예정입니다. 예. 또 페이스 페인팅이나 캐리커처, 벚꽃 반지 만들기 등의 체험 행사도 진행될 예정인데요. 특히 오후 1시부터는 그 지역 최고의 가수왕을 뽑는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의 청춘 노래자랑이 열립니다. 예선을 통과한 송파구 주민 16개 팀의 그 본선 무대는 물론 뽀빠이 이상용 씨의 재치 있는 입댐과 그 초대 가수들의 화려한 무대 등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예. 지금까지 벚꽃 축제가 열리고 있는 석촌호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태윤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아, 주말이면 더 풍성한 벚꽃을 만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호수와 함께 즐기는 벚꽃나들이 계획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석촌호수 벚꽃 축제 연결해 봤습니다. 송파구 장지 문정동 일대와 위례신도시를 잇는 도로신설공사가 한창입니다. 위례신도시와 송파구 일대의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인근 주민들은 걱정이 앞선다고 합니다. 태유정 기자입니다. 지난 1월부터 위례신도시와 송파구 장지동, 문정동 일대를 잇는 도로공사가 한창입니다.
위례신도시와 송파구 장지동 사이 미개통 구간을 연결하는 공사로 개통 구간은 경찰병원역 방향의 송이로 합류되는 왕복 4차로로 설계됐습니다. 도로가 개통되면 위례신도시와 송파구 장지, 문정동 일대로 오가는데 상당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진행될수록 인근 주민들의 고심은 깊어집니다. 출퇴근 시간대면 인근 도로 일대가 차량으로 마비되는데 개통된 후 위례신도시에서 유입되는 차량들로 교통대란이 더 심해질 거란 이유에서입니다. 출퇴근 시간에 줄이 서가지고 줄을 서가지고 신호 한 대여섯 번 받아야 돼. 송파대로가 무지 막히거든. 막히고 근데 고속도로 타는 것도 그러고 이리에서 전부 쏟아지면은 감당이 안 될 건데. 또 교통량 증가에 따른 소음과 배기가스 배출량 문제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가뜩이나 기존 도로와 주거지가 인접해 있는 상황에서 통행량이 늘면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는 겁니다. 강남이나 또 잠실 쪽으로 나가는 길이 저희가 더 단거리고 그렇기 때문에 차가 이쪽으로 더 많은 교통량이 증가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아파트는 도로에 인접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음과 분진에 저희들이 많이 시달릴 것 같습니다. 시공사인 SH공사 측은 교통체증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도로가 설계된 만큼 소음 분진 대책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해줄 수 있는 사항은 없고요. 현재 규정에 다 맞게끔 하기 때문에 각 세대에 따라 시스템 창호로 설치해달라. 어떤 명분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줘야 하는 건지. 해당 아파트 측은 지속적으로 SH공사 측에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도로가 개통된 후 사후 영향평가가 대책 마련에 반영돼야 하는 만큼 갈등은 도로가 개통되는 2020년 이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태윤영입니다.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골든타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좁은 골목길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있을 경우 비상 차량의 진출입이 어려워지기 마련이죠. 서대문구에서는 사불 인터넷을 이용해 실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오신영 기자입니다. 차량 한 대가 긴급 차량 통행로에 멈춰섭니다. 긴급 통행로는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의 진입을 위해 비워둬야 하지만 해당 차량은 장시간 움직임이 없습니다. 여기에 차량을 주정차하는 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네, 제가 취재 차량을 잠시 이곳에 정차해놨는데요. 하지만 단속원이 현장을 순찰해야만 위반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운전자가 자리를 비웠을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시 소방차가 이곳을 통행할 수 없기 때문에 큰 화재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서대문구가 긴급 통행로에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위해 사물 인터넷을 이용한 방지 대책에 나섰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밖에 할 수 없었던 기존의 순찰 방법을 보완했습니다. 차량이 긴급 통행로에 멈추면 센서로 차량을 인식해 음성 안내를 하는 겁니다. 기사께서 주차하고 있는 이곳은 소방도로 확보 등을 위한 긴급 통행로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음성 안내가 되면 단속원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의 위치와 주정차 시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인만 그려놓다 하더라도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간과하는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낮에는 스피커로 안내를 하고 밤에는 로고젝터로 안내를 함으로써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서대문구에서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해 긴급 통행로에 사물 인터넷을 접목한 곳은 모두 53곳. 앞으로 음성 안내의 횟수와 로고젝터의 점멸 방식 등을 보완해 불법 주정차 근절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오신영입니다. 광진구가 지역 내 교통 현황을 분석한 결과 화양 3거리에서 화양 4거리로 이어지는 구간 등에서 가장 정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휴일보다는 평일이 차량 정체가 더 심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조성엽 기자입니다. 광진군의 도로의 평일 기준 평균 속도는 시속 25.7km로 나타났습니다. 차량 정체는 평일 19시와 휴일 18시에 가장 심했고 이 시간대 평균 속도는 시속 21km였습니다. 또 평일보단 휴일에 정체가 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습 정체는 구의현대 아파트에서 올림픽대교 북단 교차로 구간과 화양 3거리에서 화양 4거리로 이어지는 구간 등에서 주로 나타났고 시속 10km 이하의 속도로 정체됐습니다.
어린이 대공원 앞에서 군자역으로 이어지는 이 능동로 구간 역시 평균 속도 10km/h로 상습 정체 구간입니다. 이렇듯 정체되는 이유는 좁은 도로폭과 차량 합류 지점의 병목 현상 때문으로 교차로 대부분에서 녹색 신호 시간 내에 대기 차량이 모두 통과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버스와 승용차의 뒤엉킴과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한 차로 감소도 정체의 주된 이유로 꼽혔습니다. 녹색 시간이 들어왔을 때 대기하는 차량들을 다 해소 못하는 부분들이 보였고요. 낮 시간대에 불법 주정차 때문에 차로를 원활하게 다 이용하지 못하는. 광진구는 이 같은 통계를 바탕으로 올 상반기 중 경찰서와 협의해 주요 도로와 교차로 등의 신호 시간을 개선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또 버스와 승용차의 뒤엉킴 방지를 위해 불필요한 버스 정류장을 통합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구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인 만큼 주민들의 협조도 당부했습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오늘 새벽 4시 50분경 서울 금천구의 서부간선도로에서 차량 3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합차 운전자 60대 이모 씨와 승용차 운전자 임모 씨가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부상을 입은 운전자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서울 방향으로 향하던 이모 씨의 승합차가 방호벽에 부딪혀 전복된 뒤 이를 피하려고 정차한 트럭을 뒤따르던 승용차가 추돌하면서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공무원들에게 아리수만 마시라는 지침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청산의 정수기는 철거하고 이 생수 반입도 금지한다고 했는데 직원들 사이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직원들의 물 마실 권리를 뒤로한 이번 지침이 과연 아리수 이용률 증가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